2021학년도 수능완전 15강 3번 문장답이 일단 역시나 답을 논리구조로 문장구조로 따지면 whether이 오히려예요. 오히려 앞에 내용이랑 반대거든요. 보면 the economy were tightly bound up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면밀하게 아주 밀접하게 묶여있는 거죠. 그럼 뒤에는 묶여있어야 돼요. 묶여있으면 그렇죠. 반대죠. 근데 the economy was embedded in social relations. 또 묶여있대요. 혹해있대요. 사회 관계 안 혹해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반대명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지역 경제는 not something 뭐가 아니에요? isolate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주어품은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쓴 건데 아주 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립된 게 아니며 오히려 고립된 거라기보단 같이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좀 어렵게 쓴 거죠. 여기 보면 less than 100 years 그러니까 100년도 채 안 돼서 모습으로 households 대부분의 지역의 가정들은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sustained 유지했던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by farming이니까 농사를 짓으로써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개별적인 거죠 사실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while some agricultural products 그래서 이제 농산품들이 were sold 팔리기는 했지만 for money 한마디로 relationship가 있었기는 했어요. 근데 지만이니까 개인이겠죠, 그렇지만. So for money on the open market이니까 열려있는 시장 경제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는 했지만 others 다른 농산품 농작물들은 were produced 생산됐는데 sold가 나오죠, 그렇죠? 단독으로 for household consumption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거거나 for bartering 물물교환 그냥 국내 주민들이랑 서로 주고받고 먹는 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relationship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날에. 근데, 현대로 올라온 당연히 보통 대조의 글이니까, 이제는 inner relationship이 있었다는 거죠. So, all family members, 모든 가족 구성원들인데요, including husband, wives, and children, 그러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contributed, 기여했대요, their labor, 그들의 노동력을. So, the economy maintenance니까 경제적 유지. 한마디로 먹고 사는데, the survival of the household, 집을 생존, 즉, 집을 잘 건설해 나가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집안일을 알아서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there was, 있었지만, well established division of labor, 그러니까, 잘 성립되어진 노동 분업, 한마디로 분업이 있긴 했었지만, 여기 다시 개인을 얘기하는 거 있죠. along gender and age니까, 에이드 라인즈니까 in many farm houses, households니까 많은 농장에 있어서 성별이라든지 어떤 나이 연령대에 있어서의 노동 분업이 있기는 했었지만 결국은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려고 노동 분업을 조금 한 거겠죠. So there was not a well articulated, 잘 만들어지고 and formalized니까 형식화되어진 occupation, 직업적인 structure, 구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할 분담을 했어도 직업 분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Within most rural areas, 대부분의 그냥 시골 지역에서는. In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the household, 가정들은 and 그리고 the community, 공동체와 the economy, 경제는 were tightly bound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묶여 있었고요. 연관성이 있었고요. 잠깐만, 근데. 이게 왜 흐름이 깨진 거 같냐면 이게 논리구조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다 개별적인 농업 환경에서는 결속이 약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여기도 Y 지만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쨌든 논리구조로 봤을 땐 여기가 너무 완벽하게 깨져 있어서 결속됐지만 결속했다는 안 되기 때문에 사이에 넣어야 됐던데 이 문장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제 노동 분업이 직업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먼저 해야 돼 사실. 그래서 직업 분업이 면밀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노동 분업은 잘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도
결속력은 있었다.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정이니까, 이게 직업은 아니니까, 그 가정은 공동체랑 경제는 직업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 잘 유기적인 관계가 맞물려 있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치, 애매하게 쓴 거지. 왜냐면 이걸 하나로 개별적인 요소였었다라고 하고 있었으면 개별적인 요소, 여기서 지만이니까 앞에 걸린 게 제대로 노동 분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협력이 조금 느슨했다라는 거라서, 그럼 그 뒤에는 맞구나, 그러면은. 맞네. 이게 왜냐면 노동 분업이 제대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릴레이션십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까딱해서 잘못 보면, 노동분업이 제대로 안 일어났으면 협력이 약한 거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지만 해도 그 반대로 주절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논리 구조를 봤을 때 5번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치?